타입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상당히 특이한 개념인데 다른 언어에선 보기 없는. 근데 지금은 다른 언어들도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좀 전에 add라고 하는 거 말했잖아요. add 다시 한번 볼까요? add x y equal x 더하기 y.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add를 실제로 한번 3, 5로 하게 되면은 8 정확히 나오고 있죠. add의 타입이 무엇인지 볼까요? 타입 add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면 이제 a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a 고 이 a는 number이고 그런 다음에 요 a가 뭘 의미하는 바는 요 x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a는 y예요. 그리고 이 a는 x 플러스 y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a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왜 a라고 적었을까요? 다른 예도 같이 좀 한번 볼게요. 우리가 head 봤던 기억 나나요? 2, 그렇죠. 2, 3, 4 중에서 head 뭐가 나오죠? 2가 나옵니다. 그럼 head의 타입은 뭘까요? 타입 보니까 이렇게 a 또 a가 나타났어요. 오, 좀 전에 보던 a인데, 그죠? 그리고 우리 tuple에서 first라고 하는 펑션 있었죠? tuple first에서 a, b 에서 first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a가 튀어나왔어요. second는 뭐였죠? second 똑같이 하게 되면 a, b, second는 b가 나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라는 거잖아요. first는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타입을 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또 first 타입이 무엇인지 해서 fst의 타입이 뭐냐 하니까 fst는 type of에서 tuple a, b가 있고 A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A라고 적었으니까 이게 A고 내가 여기 B, 여기에다가 B라고 적었으니까 이것도 B구나. 그리고 뭐예요? A가 리턴 됐으니까 A가 리턴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럴까요? 그럼 T 해서 세컨드도 한번 보죠. 펑션 어떻게 됐는지. 세컨드도 보니까 A, B 해서 B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B를 적었으니까 A는 A, B는 B, 리턴되는 것이 B니까 B 리턴됐다. 아하, 그렇구나. 요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AB가 아니라 C, D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D가 나온단 말이에요. 타입은 그러면은 타입도 같이 바뀌게 될까요? 타입 second. 어? 타입은 여전히 AB예요. 그리고 B를 리턴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리턴 받은 건 D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AB와 여기 있는 우리가 투플에서 넣어둔 이 캐릭터 AB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는 거죠? 이게 타입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타입 베리어블은 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주치면 아하, 저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또 점점 조금씩 감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처음에 nu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a 되어 있고 a하고 a. 그럼 지금 여기서 선언하는 것은 a라고 우리가 지정한 것,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number 타입이고, 그죠? number 타입이고 그 a number 타입에 속하는 a를 받았어. 그죠? 또 그리고 a를 또 받았어. 또 number 타입이죠. 그러니까 number 타입의 뭔가를 받아서 number 타입의 뭔가를 내어놓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변수예요. 변수. 타입이 들어갈 수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타입 변수, 타입 variable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askell에서 말하는 변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변수는 바로 이 타입 변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variable, JavaScript에서 얘기하는 variable은 타입 Haskell에는 없습니다. 없고. 또한 마찬가지로 하스켈에서 말하는 이 타입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지금은 또 자바스크립트에서 또 새로운 그런 개념을 넣고 있어요. 지네릭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초급 4년차 자바스크립트 기초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자, first 돼 있는데 a라고 하는 것하고 요 b라고 하는 것은 서로 타입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달라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add에 적용되는 두 개의 값은 반드시 값이 타입이 같단 말이에요. 같은 타입. 그리고 return되는 값의
타입도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타입, 같은 타입, 같은 타입이 되어서 add라고 하는 펑션을 우리가 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tuple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요것의 타입과 요것의 타입이 다를 수가 있고 어쨌거나 첫 번째 타입, 여기죠. 요 첫 번째와 같은 첫 번째 element와 같은 타입의 뭔가 값이 return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해서 first 해서 1 그리고 Jupiter 했습니다. 하면은 1이 return 되죠, 그죠? 그리고 second 마찬가지로 1 배트맨 했습니다. 그럼 배트맨이 리턴 되죠, 그죠? 그러면 타입을 우리 타입 좀 전에 봤었잖아요. 타입 어떻게 세컨드 타입은 어떻게 되죠? A, B가 있고 B가 리턴 된다고 그랬죠, 그죠? A는 넘버 타입이고 B에 해당되는 것은 뭐죠? 요거는 스트링 타입이잖아요. 따라서 그리고 리턴 되는 것은 이 두 번째와 같은 타입이 리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리턴 되는 값은 스트링 타입이 리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트맨이라고 하는 이건 어떤 타입이죠? 스트링 타입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퍼스트가 적용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퍼스트는 1이잖아요. 1. 퍼스트는 마찬가지 A, B 중에서 A를 리턴한다고 그랬죠? A 타입을 리턴한단 말이에요. A 타입은 뭐죠? 여기서 보면은 넘버 타입이죠. 넘버 타입. 그리고 B는 뭔가요? B는 스트링 타입이죠. 그 중에서 number 타입과 string 타입 중에서 첫 번째 A에 해당되는 number 타입이 return 됐죠. 그죠? 타입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로지 type variable은 타입하고만 해당돼요. 자, 그러면은 first 해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first 1, 2, 1, 3 둘 다 숫자입니다. 둘 다 number입니다. 마찬가지 타입을 보더라도 타입은 여전히 똑같아요. 타입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쓰는 간에 타입 first function fst라고 하는 function의 타입은 언제나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a, b, a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a는 number type. number type 맞죠? b를 보니까 b도 3도 역시 number type이잖아요. 그 중에서 a가 나온 거죠. second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 5 해서 5가 나왔죠? 그죠? 세컨드의 타입은 어떻게 되나요? A, B 중에서 B가 넘버 되어 있었죠? 그래 3, 5 중에서 5가 넘버 타입이니까 넘버 타입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A, B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A와 B가 같은 타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타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리턴 되는 것은 요 B에 지정된 타입의 값이 리턴 되어서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나요? A와 B가 반드시 다른 타입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SQL을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세컨드의 경우에는 두 번째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엘리먼트의 타입과 같은 타입의 리턴 값이 나오고 퍼스트의 경우에는 첫 번째 엘리먼트의 타입과 같은 타입이 리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